안녕하세요. 노틀담 글씨 채널입니다. 오늘은 실전 영어 단어 빨리 쓰기 시간입니다. 처음이라 좀 재미있는 단어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미니멈과 맥시멈입니다. 미니멈은 최소한이란 뜻이고요. 맥시멈은 최대한이란 뜻이죠. 이게 쓸때꽤 재밌거든요. 연습을 좀 하시면 아주 빨리 쓸수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니멈은 am, I, an, I, am, you, am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미니멈을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낙서하듯이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써볼게요. Am, I, am, I, am, you, am 이런 식으로 낙서하듯이 쓰는 건데요. 실제로 영어를 잘 쓰는 외국인들이 TV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낙서하듯이 영어 성극기 연습할 때 이런 식으로 연습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연습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단어를 쓰는 거죠. 이 미니멈이 이렇게 쓰기에 딱 적당한 단어예요. 다시 한번 써보면 am I am, I am, you am. 이런 식으로. 그럼 빨리 한번 써볼게요. Minimum. Minimum. 여기 보면은 am, I am, I am, you am. 좀못 썼는데 이런 식으로 철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am, I am, I am, you am 이런 식으로 낙서하듯이 여기 연습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연습한 것처럼 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음 맥시멈도 한번 써볼게요. 맥시멈은 최대한이란 뜻이죠. 철자는 am A, X, I, M, U, 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M, A, X, I, M, U, M 맥시멈인데 여기 철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M, A, X, I, M, U,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낙서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Maximum. 이 미니멈과 맥시멈이 이렇게 쓰는 대표적인 단어인데요. 연습을 좀 하시면 필기체 연습도 되고, 연습이 어느 정도 되면 굉장히 빨리 쓸수 있습니다. 미니멈 맥시멈 오늘 써본 영어 단어는 대표적으로 빨리 쓸수 있는 단어였는데요. 영어 필기체를 배우시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다른 단어들도 아주 빨리 멋지게 쓸수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영어 필기체도 단어 위주로, 문장은 좀 기니까 단어 위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